포스코 포항제철소 수해 복구 작업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파업 수순을 밟으면서 철강 제품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철강사들이 글로벌 철강 제품 수요 둔화, 철강 제품 가격 하락 등으로 감산을 검토하던 시기에 태풍 피해 등으로 철강 제품 가격이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태풍 힌남노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철강 업계가 뭐 반사익이 기대된다라면서 지금 좀 오름세가 보이는 기업들도 있고요. 철강 시장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포스코. 네, 오늘 장 출발했을 때 중소형 철강주들 지금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포스코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복구 자체가 늦어진다라는 소식들이 시장에 계속 퍼지면서 중소형 철강주들 위주로 조금 상승불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974년에 포스코가 가동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고로를 통해서 샘물을 끌여왔었는데 약 49년 만에 결국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났었고요. 네. 지금 정부와 포스코 입장에 에서는 약 복구 기간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로 자체는 정상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열연 공장 같은 경우에 정상화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점들이 시장에서 조금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사진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지금 포스코의 상황은 잘 보고 계실 겁니다. 네. 그 내부적으로 이제 변압기라든지 모터 같은 것들이 다 물이라든지 뻘이 들어와 버린 상태입니다. 사실 변압기나 모터라는 게 이게 물로 씻어낸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말려서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또 분해해가지고 물로 다시 씻고 또 말리고 이제 재조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6개월이 아니고 좀 더 길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변압기 자체가 이제 일본에서 제작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에서 이제 주문 제작을 해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6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이번 침수 피해로 포스코의 피해가 약 2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간 포스코가 530만 톤의 후판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판 생산량 자체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조선업계가 뭐 오랜만에 굉장히 큰 사이클을 맞이했고 수주장고도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계에서 후판 가격 인상이라는 조금 타격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현대제철까지도 파업의 전율이 감돌면서 이 철강 가격이 이제 고공행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전방산업 전체적으로 우려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조선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라든지 전방 어떤 기간 산업을 포스코가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어떤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이는 상황에서 현대제철이 파업 수순에 조금 들어갔다 노조 측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에 조금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측이 노조가 요구한 이날 교섭 16차에 조금 불참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중간중간 조금 교섭은 조금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타협을 해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16차까지 한 번도 사측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파업 수순으로 조금 돌입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사측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금속노조 산하 5개 지회가 동일한 임금 체계가 아니고 조금 다른 임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금 체계가 같은 단위별로 묶어서 따로 임단협을 진행하자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의 노조 측은 다 같이 묶어서 공동 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노조 측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기본급을 16만 5,200원 인상하고 지난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들 또 이제 연차라든지 호봉지급에 따른 어떤 임금 인상 그리고 이중임금제 개선 또 교대 및 상주 수당 인상, 차량 구입 지원금 등의 뭐 여러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 그룹사들 또 기아차, 현대차 등이 다 상여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제철 측의 노조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사측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분별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자라는 의견들이 조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업 자체가 고로라든지 뭐 제강 라인 등은 파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크게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도 가지고 있고 이미
이제 재고 물량이라든지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는 해외 법인에서 들여올 수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2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조금 수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사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내에서 열연이라든지 후판제 가격이 계속 들썩이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 열연 유통 가격 보시면 톤당 110만 원입니다. 지난 9일에 비해서 4.7% 올랐고요. 네. 전월보다 10% 상승을 했습니다. 후판 가격은 전주와 대비해가지고 같은 가격이었는데 후판의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들도 국내 철강주들 들썩이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궁금한 게요. 네. 네, 대표님. 사실 지금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 네. 네, 철강사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네.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뭐 후판을 수입해올 때 네. 뭐 후판 가격의 상승이 국내의 요인도 있겠지만 네. 환율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원화로 환산했을 때 그 수입 가격은 더욱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쵸. 뭐 이런 거는 네. 환율이 뭐 글쎄요, 후판뿐만이 아니고 수입을 해오는 모든 어떤 식자재라든지 뭐 후판이라든지 수입해오는 모든 공산품들이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원재료 전반적으로 달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로 이제 수출 위주로 수입 위주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철강주에서 어떤 수혜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철강을 포함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를 인하하려던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뒤집겠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 철강주들이 반사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국내 철강주들이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IRA 감축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미국 내에 저장이라든지 운송 설비가 구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강관, 파이프 네. 관련 업체들도 지금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 업종군들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럼 강관업체들 눈여겨봐야 됩니까? 어떤 종목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요? 네, 강관업체도 좋고 전체적으로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현대제철을 네, 뭐 추천주라든지 조금 네. 관심 있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 그도 그럴 것들이 앞서 이제 은별 앵커님께서 달러에 대해서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국내 중소형주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현대제철은 지금 국내 매출 비중만 8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31%, 영업이익은 18%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꾸준하게 견조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현대제철의 어떤 BPA가 지금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고로 자체라든지 전기로 모두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현대차 측에서도 강판이라든지 어떤 수급 자체가 굉장히 정상적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대제철로부터 85%를 들여오고 있고 포스코 측을 통해서는 약 15% 정도만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한 3개월까지는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제철이 또 이제 수소 사업에 투자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과 2차전지 금속분리판 생산을 확대를 할 것이고 수소 생산 설비까지 갖추는 부분들을 조금 강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